자, 오늘 안식일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데 예수 믿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이게 합당한 일인가? 아니면 예수 믿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율법주의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공유하는 이 동영상을 우리 같이 한번 들어보고 얘기를 해볼게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단인가요? 구원의 교리에서 예수님 외에 어떤 것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은 이단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꼭 안식일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십계명을 꼭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 성경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 꼭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 자, 이렇게 하면은 내가 구원받은 그 믿음의 확신을 내가 할례를 했기 때문에 내가 십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러분은 예수님과 상관없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교리에서는 예수님 외에 아무것도 더하고 빼지 마십시오. 자,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들었죠. 자,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지금 봤던 이 동영상에서 우리가 구원은 예수님 외에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 그 말에 여러분들은 동의하십니까? 일부러 네, 동의하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의 조건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 있어요. 내가 이제 이 죄인이잖아요. 죄인. 우리가 믿음이 왜 우리를 구원해 주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죄인의 주인은 누군가요? 여기에 나가 주인이죠, 나가. 나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 나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아가 죽고, 이 자아가 어디서 죽어요? 십자가의 사랑에 의해서만 죽어요. 십자가에 의해서 사랑해서 죽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죠. 즉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죄인이니까 율법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율법 앞에서. 그럼 율법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봅니다. 중심. 왜 중심을 볼까요? 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주인인지, 즉 이 나라고 하는 하나의 왕국의 주인이 누군가를 봐요. 그러면 이 나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이 율법에 의해서 확인되면 율법은 나를 보지 않고 예수님을 보고
내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의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죄의 값을 이미 치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바로 내가 값을 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해서 나를 의롭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영접한 효과는 내 과거의 죄를 해결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이제 예수를 통해서 하늘과 연결됩니다. 하늘과 연결됐다는 것은 나에게 성령의 본능이 새로 생긴다는 거예요. 이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 사소하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죠. 세상의 것들이 바울의 말처럼 그냥 이 배설물처럼 느껴지는 그런 새로운 가치의 변화가 생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는 좋았던 것이 이제는 싫어지고 전에는 하찮게 여겼던 것이 너희들은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지는 가치의 변화가 느껴지고 새로운 것이 땡기게 됩니다. 마치 이 자석이 이게 자석이에요. 자석은 자성이 있죠. 못에는 자성이 없어요. 그런데 못이 자석에 붙는 순간 자석에 있던 자성이 못에게도 옮겨지게 돼요. 예수와 거리가 가까워지면 이 못에서도 못과 같은 나에게서도 예수의 성질이 있게 돼요. 그러면서 죄가 싫어져요. 어떻게 싫어지냐면 뱀처럼 싫어져요. 뱀처럼. 죄가 뱀처럼 싫어져요. 그것이 창세기 3장에서 예수님께서 여자와 뱀 사이에 원수 되게 해주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인간만이 뱀을 보면 징그럽고 싫어지는 거예요. 이 뱀이 상징하는 건 뭐예요? 죄예요, 죄. 예수를 영접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주는 선물이 뭐냐면 죄가 뱀처럼 징그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뭐냐면 죄가 너무나 땡긴다는 거죠. 죄가 땡긴다는 거. 죄가 좋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죄를 못 끊는 건데 죄가 싫어지게 만들어요. 어떻게? 뱀처럼 싫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끊어버리고 이제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즐거워졌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과목이 싫은 사람은요. 그 과목을 공부하는 것이 싫은 사람은 선생님이 내주는 숙제도 못 해갑니다. 근데 그 과목이 너무 좋아서 거기에 빠진 사람은 선생님이 해준 숙제 이상으로 해요. 그러니까 예수에 빠지고 예수에 미친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폐해지고 없어져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새로운 거듭남의 변화가 있게 되어서 예수님 때문에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돼요. 억지로 오리를 가려고 했던 그 로마인의 법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오리를 가는 것이 지옥과 같았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께 걸어가는 길은 오리뿐만 아니라 심지어 백리도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오리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죄에 대한 법적 이 심판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고 또 죄에 대한 우리의 투쟁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구원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예수 믿은 다음에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율법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말씀. 물론 제사법, 의문의 율법은 예수님이 실체죠. 이 의문의 율법은 의문의 율법과 도덕적 율법은 구별해야 됩니다. 십계명은. 이 도덕적 율법은요. 그 기반이 과거의 사건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십계명의 첫째 번의 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죄에서 애굽에서 구속하셨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둬서는 안 되는 그것 속에 다른 계명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되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되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도덕적 율법은 과거에 기반이 있습니다. 과거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과거의 사건이 무효가 되지 않으면 즉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율법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의문의 율법은 미래의 사건을 앞두고 그 사건이 올 때까지 그 사건을 가리켜주는 표상적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죽으시겠다고 약속을 했죠. 근데 아직도 그 시간이 4천년이나 남았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주는 표상적 역할을 하는 거예요. 미래의 사건, 미래의 사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양자밭 제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실제로는 죄를 사는 힘이 없지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미래의 사건과 관련 있는 의문의 율법은 그 미래의 사건이 오면 의문의 율법은 더 이상 역할하지 않습니다. 이건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도덕적 율법은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이 계명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부터는 이 계명이 폐해가지고 이제는 다른 신을 섬겨도 됩니까? 절대로 아니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강력하게 세우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이 도덕적 율법은 더 강화됐습니다. 그 강화된 내용이 어디 나타나냐면 산상설교에 나타납니다. 산상설교가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을 지켰다고 하지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말했지 바로 서기관들은 그것을 외형적으로 살인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말하는데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라고 했으니까 이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의 율법의 개념은 율법을 폐지한 것입니까? 율법을 더 강화시킨 겁니까? 강화시킨 거예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도덕적 율법은 십자가로 인해서 강화됐어요. 그러니까 이 도덕적 율법을 폐지했다, 안 지켜도 된다는 것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나라의 법을 안 지켜도 된다. 예수님의 나라를 무너뜨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까 어떤 그 목사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 이걸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요. 예수 믿기 전에 이 죄인은요. 어떻게 살았냐 하면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이게 죄인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멋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예수 믿은 사람은. 이제는 내 멋대로 살아야 됩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죠. 말씀대로 사는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계명, 도덕적 율법을 이제 유대인들보다 더 잘 지켜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율법이 폐하지 않고도 율법이 좋아졌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거, 그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 안에 이 말씀대로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 것을 영접한 거예요. 예수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에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냥 예수만 영접하고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말씀을 지키면 그 율법주의라고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여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다스리는, 말씀대로 사는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예수님께 죽으셨고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말씀을 영접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 말씀을 영접했으니까 이제는 말씀대로 안식일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할례는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할례는 의문의 율법에 속한 것이니까 할례를 지킬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할례당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지키던 안식일을 지킵니까? 예수님이 지키던 안식일입니까? 안식일은 누가 먼저 지켰어요? 사람이 먼저 지켰어요? 예수님이 먼저 지켰어요? 예수님이 먼저 지킨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지키는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내 멋대로 살아야 됩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은 무엇대로 사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사는 겁니다.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 내 멋대로 사는 사람은 그 믿음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믿음이 거짓 선지자. 옛날에면 옛날에요.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가 진짜 선지자인가를 구별하는 방법이 그 선지자가 말한 것이 행동이 나타나지 않으면 말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믿었다고 하면서 그 행위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믿음은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그러면 거짓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예수님 말고 안식일을 구원의 조건에 넣었다. 이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결심과 의지와 선택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예수 안에 말씀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이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 것에 예수 말고 다른 것을 첨가하네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주의가 율법을 지키는데 왜 문제가 있어요?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내 힘.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행동하여서 나타나는 순종의 열매를 그것을 율법주의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잘 보세요. 사단은요. 굉장히 교활해서 믿음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었으니까 안식일 안 지켜준다 하는 얘기예요. 십자가를 이용해서 율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즉 의문의 율법에다 적용해야 될 것을 도덕율법에다 적용을 해버리면 즉 미래의 사건을 위해서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그 율법에 대한 원칙을 과거의 사건 창조와 구속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건의 기반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도덕적 율법에다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도덕적 율법에 사용되는 그 영원성의 문제를 의문의 율법, 제사법에다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그게 할례당입니다. 그러면 폐해진 건데 그것도 영원히 간다고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단이 뭐냐? 아,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더하면. 물론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더하면 그 이단입니다. 근데 예수 안에 있는 거, 예수 위에 더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예수 위에 다른 것이라고 말하면 그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이단입니다. 그게.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주의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이 말씀이 바로 율법이에요. 도덕적 율법입니다. 전에는 내 멋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이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 말씀의 원본이에요. 말씀의 원본.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을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고 그 말씀을 예수님 외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성경적인 기반이었고 어리석은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 그래서 요즘에는 세상에 가짜 믿음이 이 세상에 설치고 있어요. 믿음이 너무나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인자의 날에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말씀을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믿음이 많기 때문에 너희가 인자의 날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말씀을 영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단이 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에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나라예요. 숫자가 많다고 진리가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는 이 땅에서 이단으로 취급받기 때문에 이단으로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꺼이 때때로 조롱당하고 때때로 핍박당하고 그러다가 죽을지라도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안에 있는 말씀대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께 달라붙어서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과 이 죄악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